계속해서 이제 11번이 이제 공인지도 우리 법령하고 관련된 이제 설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는 여러 가지로 내용들을 한번 묶어서 한번 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중개사물 중에서 건축물, 그 밖에 이제 토지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자, 정말 여기는 맞습니다. 민법상에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한정한다는 소리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뭐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거기는 민법상에 부동산하고 똑같이 한정되고 일치하니까 1번은 정확하고요. 이런 문장 나왔을 때는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세차장 구조물은 여기는 문장만 괜히 길어지고요. 저기 이제 세 번째 줄에 그냥 세차장 구조물 거기만 봐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읽고 있으면 시간 빼앗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식 방식으로 집이 그러냐 그입니다. 그다음 철제 파이프로 철골 기둥을 세우고 이제 뭐 천막 지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집이 아니어 그입니다. 지붕을 덮은 다음에 삼면에 천막으로 정말 둘러싸여져 쪽입니다. 그다음에 유리를 설치했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 하려고 저렇게 그냥 문장을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 시간 빼앗으려고 입니다. 5분 만에 풀게 하려고 그럽니다.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도 2단이다 아니다. 건물 아니잖아요. 정착물 아니잖아요. 고소리입니다. 허접한 것들. 자, 두 번째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시험장 갔더니 정착물이다 또는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X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권리금. 하여튼 권리금은 꼭 매년 나옵니다. 영업용 건물의 무형적인 재산적인 가치, 목이 좋아서 장사 잘해서 신용이 좋고 앞으로 발전 전망성이 좀 크고 게입니다. 무형적인 부동산이 무형적이냐 게입니다. 무형적인 재산의 가치가 있는 중개대상물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도 맞습니다. 하여튼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요. 형체도 없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없는 자가 그랬습니다. 근데 거래행위를 하였으나,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개하였으나, 중개 한 번만 했다는 겁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문장 주고 있구만. 두 번째 앞쪽에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게입니다. 쌀집 아저씨 보수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 약정은, 근데 무효래요. 무효도 아니다. 무효? 아니다. 수고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보수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고 그칠 거니까 밥 먹듯이 하면 교도소 갈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개하였으나 거기에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보수약정 유효라는 겁니다. 받아도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위법도 아니고 중개업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4번 요 놈이 바로 틀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또 여기도 답이 없네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이런 것도 임시 문제 해봤고요.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될까 안 될까요? 처벌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중개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개업에도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그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보수를 약속만 했지 요구만 했지 안 받았다고 아직 온 게입니다. 여기는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쟁이도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요구만 갖고 약속 갖고는 문제가 안 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오히려 맞았고요. 답은 몇 번? 4번. 뭐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유형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들이 12번째 뭐 매수 신청들도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등록은 어디다가 그리고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교육을 받는데 대표자만 그것도 꼭 나올 만한 문제인데 아직 계속 안 나왔습니다. 중개업하고 달라. 중개법인에서는 임원사원 다 받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다 받아. 근데 여기는 매수 신청대로는 대표자만 법원에 나가서 소송한테 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행도 안 됩니다. 나가서 해야 되니까 교육 이것도 44시간입니다. 죽을 사자 두 개 겹치는 44개입니다. 그렇게는 뭐 현재는 안 하겠지만 44시간의 최대 교육 32에서 44 그 교육을 누구만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한대요. 업무 개시
네, 전에 한대요. 시기가 약간 다르답니다. 여기는 분사무소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여기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합니다. 금액은 똑같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교법하고 차이점을 꼭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냥 간단하고요. 지방법원은 장한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그러니까 여기다 법원 행정수 장한테 그러면 안 되고 세 번째 줄 맞잖아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를 하여야 한다. 우세종 씨는 법원이었으면 저기 옆에 대전에 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사한테 가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법인의 개업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임원, 야, 이 모든 임원 사원 다 봤냐고. 중개업은 모든 임원 다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대로는 가로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표자만, 저기 임원이 틀렸으면 무슨 모든 임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소속도 아예 안 들어가고 대표자만 나와야지. 뒤에는 맞았습니다. 엉뚱한 수리하고 있네. 그리고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는 맞아요. 법원 행정처장도 맞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실무가 이수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는 대표자만.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전 문제는 아직도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요놈이 틀렸다. 그 다음 이제 뭐 3번, 4번, 5번 자,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연구 5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사건 카드 5년이라고 해서 여기는 5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번도 아직 안 나왔고 여기다 이제 3년 그러는지 조심해야지. 그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답은 아주 괜찮아 보이니까요. 12번은 2번. 그러니까 길목만 잘 정리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장 안 틀리니까, 그리고 다른 문장이 뭐 틀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뭐 13번도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뭐 전체적인 뭐 문제로 하나를 뭐 내지는 않을 거니까 뭐 주택이나 상가가 이제 한 문제만 나오니까요. 뭐 연락 갖고 통으로 내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목에,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지금 다 맞기는 맞는데 제목을 보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래요. 당사자가 아니래요. 그럼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고 완전 제3자. 아니 이렇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래요.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 성명 이런 것들,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되겠냐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제목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당사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전혀 제3자, 확정일자 부교기관에, 그럼 주민센터 등에 가서 열람,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뭘까요? 그냥 답은 그냥 여기서 나왔죠. 저 위에 당사자가 아니래,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래. 그러면 동그라미 2번처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열람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입니다. 그냥 금액만 봐라, 기간만 봐라. 그러면 되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는 2번은 그것만 빠집니다. 뭐 나머지는 편하죠. 목적물, 어떤 건물인지, 확정일자 언제 부여받았는지, 차임은 얼마고 보증금 얼마고 2년인지 3년인지 임대차 기간 뭐 이런 것들은 뻔히 들어갈 건데, 제목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요구했으니까 2번이 바로 안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 신청도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또 이제 보수가 또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실비도 정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상담, 이런 이제 보수 이런 것도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상담이나 권리 분석의 보수는 50만원. 맞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4개 이상의 부동산의 일괄 매각, 한꺼번에 통으로 막 묶어다가 일괄 매각의 경우는 3개까지는 50이고요. 우리도 한번 계산해보고 이랬습니다. 뭐 계산해봐라 문제 안 내게 할 건데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는 5만원을 더 상한선에다가 합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뭐 얘까지 안 드릴 거야 할 건데 예를 들어 5개면 3개까지는 50이고 2개를 더했네 250. 하나당 5만원이니까 그럼 얼마라고요? 60. 네, 이런 건 뭐 전자계산기 두들길 시간도 필요 없고 그랬다. 60만원 가로도 맞았네요.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도 어렵지 않고요.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한 부동산당 5만 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에는 더 증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별 매각, 일괄 매각이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3번, 4번 나란히 맞았고, 그리고 5번에서는 그 보수를 이제 여기도 결정하는 시기, 그 시기가 낙찰을 받아놓고 그럴까요? 게입니다. 엄청나게 높게 여기는 받아놓고 게입니다. 5번에 보시면 상담이나 권리분석의 보수에 대하여, 근데 여기는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닌데 그것보다 더 빠를 건데 이거는 위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에 계약을 위임 그럽니다. 위임 줬다고 가서 낙찰 받으라고 친하니까 믿고 맡겼다. 위임 계약 체결할 때에 요 시기를 지금 잘못 써놨습니다. 자, 보수에 대하여 그 뒤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전 농지취득 자격증 매하나 내라 그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낙찰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7일 정도 그 기간 안에 미리 설명 그때 안 하고 입니다. 아니다. 위임 계약 체결할 때 먼저 여기는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가 이렇다 저렇다 먼저 설명을 계약 때 해야지, 유임 계약 때 해야지 무슨 매각 허가 결정이냐고 그럽니다. 뭐 뒤에는 맞아요. 사건 카드에다가 기록하는 거 맞는데 매각 허가 결정 전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경매 문제는 꼭 나오긴 나옵니다. 경매 문제 나오는데 요 문제는 꼭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차피 한 문제 나올 때 여기도 쉽게 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그냥 너무 많이 냈었다. 금액이 얼마요? 돈도 준비를 못하냐? 그럴 겁니다.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해서 이제 거의 39번, 40번 정도 가면 경매 문제 하나가 나와요. 작년도 문제가 좀 까탈스러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쉬울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여기입니다. 매수 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에 최저가가 1억인데 1억 5천 써내면 1,500을 가지고 가야 되냐고. 자, 경매장에서 나중에 금액을 바꾸면은 이제는 1,500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2억은 2천만 원 준비 안 했으니까 못 내겠네. 옛날에는 잠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에 2002년 전에 구 사건에서는 매수 가격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격 말고 뭐라고요? 최저가.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꼭 정리하십니다. 최저 매가 가격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억. 그러면 1,000만 원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1억 2천 쓰려고 했다. 1억 5천 마음 바뀌었다.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면 되니까 지금은 매수 가격 또는 신고 가격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가격? 최저가. 최저 매가 가격. 거긴 정말 많이 내봤으니까 10분의 이제 1, 요게 이제 10%인데 하여튼에 매수 가격 여기가 틀렸다. 꼭 그렇게 낸다. 정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요즘에는 또 맞게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요 문장이 아주 그냥 2번이 꼭 답이라고 했을 겁니다. 답이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일, 그 기일이 맞냐고 입니다. 정말 이건 아주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봐도 안 보입니다. 자, 한번 보셔야 됩니다.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우리 법원은 항고할 수 있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대금 지급 기일을 맞습니다. 1개월 정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매수인은 여기입니다. 그 대금 지급 기일에 그러면 중간중간은 못 내고요. 1개월 정도 정해주는데 중간에는 못 내고 가장 마지막 날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기일 말고 뭐라고요? 기하죠.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가 되면 또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뒤통수 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냐 입니다. 기일 말고 기한.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해서 기한 그입니다. 기일 그 한마디 때문에 또 틀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런 거 오답노트로 꼭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 그냥 다 빼버리고 매수 가격 10% X 최저가요. 그 다음에 기일 말고 기한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문장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볼 수만 있도록 경매 그러면 그 중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 민법이나 상법 그 밖에. 앞에 법률은 그냥 의미 없는 법률이고요. 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여기입니다. 채권자가 매각 결정일까지. 그럼 낙찰 이미 받았는데 거기다가 배당력을 하면은 낙찰자가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바꿔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력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배당력 종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배당력 종기일 3개월을 먼저 주고 우리 저기 처음에 경매 신청하면 배당력 종기일부터 준다고 했을 겁니다. 나서 그 후에 매각 기일 잡히고 매각 결정 기일 항고
이런 이제 흐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틀렸다. 배당력을 종기를 그립니다. 배당력을 종기일. 낙자자 안 불안하게. 3번도 틀렸고. 자, 지금 문제들은 꼭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길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4번, 연음도 기초문제 한번 나와본 적이 있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A 사건으로 경매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후에 또 B가 또 경매 신청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중복됐죠. 중복 경매나 또는 이중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건재당이, 하나는 개인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나란히 한 사건에 관해서 두 개가 중복돼서 경매가 신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경매가 신청이 있으면 이건 이제 중복 경매라는 소리죠. 법원은. 근데 뒤에 경매를 각하를 해야 된대요.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개 다 그냥 같이 경매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거 갚아도 뒤에 게 또 살아가고 그거는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뒤가 X. 그러니까 문장이 좀 해석이 어려우니까 각하 그러면 맞는 줄 알고 아니다 입니다. 각하는 무슨 각하요? 각하 안 하고 동시에 다 진행한다는 겁니다. 4번도 X고 계신다. 항고보증금도 내봤습니다. 저기다가 최저가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이미 낙찰금액이 나왔다.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불만이다. 매각 허가 결정과 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에 맞죠. 10분의 1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0%를 맞는데 여기다가 최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문제 한번 틀린 적이 나왔었습니다. 맞게 여기 이제 맞습니다. 매각대금에 10%에 해당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했던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야 된다. 맞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저번에 한번 이제 6개월, 3개월 한번 써보기로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고 한번 보실까요? 자, 시행규칙상,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 저 오른쪽에 보면 3개월, 6개월, 1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준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하여튼 요즘은 이제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지 지금은 절대로 몇 개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거짓 나왔죠. 자, 거인 하면서 거짓.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여러 사람 혼란을 아주 초래한다는 겁니다. 허위매물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별표 6개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그랬으니까 기억번 나오면 1번 틀렸겠네요. 아니요, 맞아. 거짓 보고 6월. 거짓. 2월 이내 해소 안 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막 3번. 입니다. 자,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업무정지 섞어서 3번.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 건원들 땅. 4개가 6개월이었습니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박스 저렇게 5개 정도 줬다가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봐라. 요즘 안 냈었으니까 또 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놈 안 껐었죠. 전속중개계약서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여기다 6개월, 1개월 그러지 말아라.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3개월 맞아요. 자, 요것도 맞았습니다. 나란히 니은번도 맞았어. 그러면 2번 또 틀렸네. 게임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요것도 안 컸죠. 하다 확인설명서 그리어서 안 컸습니다. 3개월. 거의 대부분 3개월이었습니다. 디귿 니을 나란히 맞아요.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이런 것들 꼭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인장도 안 커. 니은번 볼까요? 거인할 때 봤었죠. 등록하지 않냐는 인장을 사용했을 때. 여기도 이제 3개월 맞고 그러면 막 3번, 4번 다 틀렸구만 이렇게입니다. 그다음에 미운번 그 밖에 여기 이제 여기는 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별표 몇 개월이요? 자, 시험 문제가 저 1개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비읍이 틀렸죠 정말. 그 밖에 이건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이 법에 명령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초분에 위반을 하면은 별표가 얼마다? 1개월. 이놈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러니까 딱 하나 틀렸습니다. 몇 번? 5번. 5번. 하다 이런 문제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미운번까지 꼭 맞았는데 그놈들이 이제 시험장 가보면 막 틀리게도 나올지 몰라.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봤다 해갖고 이제 그대로 이제 푸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이런 것들은 절대 문제를 같이 똑같이 못 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라고 분명히 낼 거니까 내가 여기서 봤다 그러면 그거 안 본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사하게 봤을지 모르지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에 협회를 보실까요?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협회. 그 다음에 첫 번째 정관 작성 우리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모여라 창립 종에 막 300이네 600이네 100이네 20이네 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인가 뭐 허가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해야 성립 지부지회 공제사업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8개인데 4개씩이나 협회가 얻어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도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 1번. 자, 먼저 공제, 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여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간사 옆에 서기도 정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대 맞고. 그 다음 간사하고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에요. 맞아요. 아직 뭐 틀리게 안 내봤는데 협회 직원도 맞고 위원장 호선에 했던 위원장 그 사람이 간사하고 서기를 임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번은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줄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꼭 그렇게 내려고 많지도 합니다.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뭐 둔다 아주 정확하죠. 둔다 맞아 라고 해서 정책심의원은 줄 수 있다인데 여기는 둔다 맞고 그 다음에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바꾸면서 한번 딱 냈고 지금 최근은 거의 안 냈었고 이 법에 의하면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근데 요 네 번째는 우리 뭐 시험문 이렇게 심하게 안 내보긴 했는데 저기 시가 저기 자치구에 하나일까요 요 소리입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도 맞기는 맞았고요. 시도에다가 지부 맞기도 맞았습니다. 근데 시공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는데 거기 가로가 잘못됐다. 요술입니다. 가로가. 먼저 구는 자치구에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자치구, 비자치구 안 가리고요. 왜냐하면 거기 시를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시가. 그럼 일반 시. 거기를 얘기하니까 뒤에 우리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안 가리고요. 우리 이제 시공구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29개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한 226개였다가 229개에다가 모두 다 지부지회 다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읍면동에다가 두니까 개수도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막 3천 몇 개가 됩니다. 하여튼 여기는 지회를 둘 수 있다는데 거기 가로 자치구에 하나 한번 공법이냐 그럽니다. 우리 이제 등록관청처럼 자치구 비자치구 안 가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4번 그것만 좀 정리해 놓으시고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4번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 이것도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었고요. 저기 정책심의원은 부위원장이 없었고 각각 한 명 두는 건 맞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옆집에 아저씨 이름 호선입니다. 위원 중에서 뭐 각각 호선한다 호선 맞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여기는 호선 맞았습니다. 5번 술자리 갔다 호선 하다 호선 5번은 맞았습니다. 답은 4번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서 이제 설명이 옳은 것을 여기도 이제 몇 개냐 절대 그렇게 안 물어볼 거고요. 기억이요? 니은이요?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기억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를 두는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잘 나갔죠. 지부 부구도 맞기는 맞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입니다.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신고. 그것도 사후 신고입니다.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사전에 또 의미네요. 아니요. 그입니다. 여기는 승인 자체가 틀렸다. 시도지사한테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제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입니다. 승인 때문에 틀렸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억번호 그래도 괜찮아 보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4번, 5번 이렇게도 가끔씩 막 내봤습니다. 님 볼까요? 지금 4번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다 계시나 하는데 님 볼까요? 꼴보기 싫으면 저 구석택에다가 기업공사는 소속 공인주사의 공인사 자격증 근데 갑자기 4번을 원본은 장롱 속에다 모셔놓고 뭐 코팅해놨냐 그럴 겁니다. 4번을 야 써먹으라고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지금 줬지 4번을 게시하라고 그랬냐고 어떤 분도 칼라로 코팅하고 거기다 다 걸리니까 안 됩니다. 종이 두께가 달라요. 4번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4번이 아니라 원본을 원본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가도 안 되겠다. 지금 기업번 니은번 나란히 나오면 한 4, 5번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틀렸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아가 나갔다 신고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주사 또는 중개보증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내가 좀 나갔다 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열흘 맞죠? 열심히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열흘 만에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열흘 만에 소식이 없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럼 비밀번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사 갈지도 모릅니다.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일단 디귿번호는 맞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는 그 소속 공인주사 자격증 3번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은 확인할 거요. 장롯관청의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교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 니 분들 정확합니다. 올해 첨부한다 그러면 X. 외국에는 결격 사유 없다는 걸만 입증해라. 요술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 볼까요? 인장등록 변경. 하다 등록이 됐건 변경이 됐건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맞죠. 그 원본에다가 중간중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등록증 원본을 첨부를 해야 한다. 맞네요. 나란히 디귿 니을 미음. 요 세 개가 맞아. 게입니다. 몇 개 몰라도 답은 나올 거예요. 게입니다. 그리고 미흡번, 비흡번. 그럼 원본은 벽에다 걸어놓으니 게입니다. 휴업신고서에는 휴업폐업 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고. 사본이나 뭐 원본. 자, 가져와, 가져와. 그래서 나중에 재개신고할 때 가져가. 반환받잖아요. 게임입니다. B번 X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시호번은 저기 법원 행정처장 이상하게 나왔죠. 게임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돈 전문가, 돈 검사. 근데 그 원장은 여기가 이상하죠.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도 아니고, 게임입니다.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한다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쇼보는 잘 봐야 되겠네. 권원까지 세버리면 4개 되니까 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개. 디귿, 니을, 미음, 연원만 바로 맞고 나머지는 틀린 구석이 있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9번에는 규정에 관한 이제 설명인데 어른 것. 이것도 이제 박스가 이렇게 많냐. 우리 시험장 가면 한 3개, 4개밖에 없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른 것. 자, 1번이 이상하죠. 잘 나가다가 저 공신력을 제고하고 우리를 뭐 못 믿겠다고 했나? 입니다. 아주 예전에 2005년 전에는 공신력 제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이것도 헷갈릴 수는 정말 있습니다. 공신력 때문에 틀렸구만요. 뭔 공신력이 나오냐고. 아직도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여기도 지도 육성은 그러면 안 되고 육성은 맞았고 국민경제 이바지도 맞았는데 공신력을 제고하고 거기가 틀렸다. 기억번호 틀렸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 보실까요?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맞죠. 법률행위 인한 맞잖아요. 알았어 하면서 청구가 승낙이 만나서 승립하는 법률행위 맞고요. 근데 중개행위는 자, 중개 왔다 갔다 하는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다. 아주 아주 정확하죠. 중개계약 자체는 어차피 청약 들어오고 승낙하니까 법률행위 맞고 중개 대상도 법률행위 맞고 근데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우리 왔다 갔다 한다고 권리금을 주장하냐고. 사실행위 맞잖아요. 님보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디귿봉 보실까요? 근데 과태료 거기가 이상합니다. 여기도 앞에도 이상하네요. 국토교통부 0이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기준은 이렇게 등록 기준 어디냐고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조금 한 몇 번 물어봤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런 것처럼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정확하게 신경 안 쓰면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그리고 뭐 사업자 국장이 지정하니까 지정기준 국토교통부령 맞아요. 업무정지는 또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이 맞는데 하여튼 지금 보시는 등록기준이나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 영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쪽에 있으니까 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디귿번 요놈도 틀렸고 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애매해도 나중에 답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1번 있네요. 업무정지 기준은 맞아요. 정말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왜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누구 고용했다라고 시공구 찾아서 나중에 입력하면은 전자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왔고 그입니다. 근데 인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장 등록은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10번에 휴업에 변경 신고는 재개 신고는 그 두 개는 전자문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저 가능해요. 휴업하고 폐업 두 개가 안 됐어 쪽입니다. 10번도 맞았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응법 보실까요?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아 보여. 앞전에도 조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사의 위반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또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2분의 1 안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대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냥 면제 전액 면제입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갑자기 2분의 1이 나오냐고 그럽니다. 2분의 1 X 기능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쇼본도 X. 자, 그럼 이제 자,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니은이나 니을이나 미음표 막 쇼까지는 옳고 나머지를 좀 틀린 게 있고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20번에는 여기 이제 벌칙의 최고한도 그럼 요거 이제 써봐야 합니다.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뭘까요? 자, 3학년하고 1학년 좀 내긴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고 먼저 1번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사무소 보이네요. 유사 사무소 몇 학년일까요? 1학년 일반. 자, 1학년 일반입니다.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사 아닌 자. 아닌 자입니다. 금쟁이 표시할 때 그 표시죠.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교도소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이건 몇 학년일까요? 1학년 일반. 자 그럼 1번 2번은 같아. 시설물이 사무소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몇 학년이래요? 1학년. 맞아요. 줄줄이 1학년이네. 근데 이제 4번을 볼까요? 개업이래요. 개업이 광고낼 때 표시를 안 했는데 게을러 빠져갖고 쇼 표시할 때 별표도 50이라는 고놈이죠.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그냥 개업 공인주사 게을러갖고 이게 교도소 갈 일입니까? 그럼 교도소 넘쳐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요거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학년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느낌으로 봤을 때도 개업이 광고 하나 안 냈다고 저 표시 광고 하나 안 했다고 교도소를 보내겠냐고 입니다. 우리 밥 좀 넣는데 아주 세금이 다 나가고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 100만 원이냐 과태료고 양도 나왔네.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딱 줄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포상금에서도 나왔죠. 양도 대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1학년. 그러니까 나머지 하다 1학년이고 4번만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고 어렵지는 않는 것 같고 기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자 21번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제 하나 더 나왔는데 뭐 이놈은 그냥 답 정도 보고 가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그다음에 여기는 설명주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공고한 날로부터 아니면 7일 후 15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임시원 문제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었고 박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도 여기는 지정을 해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에 지정을 공고하면은 제재가 있으니까 바로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그러면 교도소 갈 사람이 많으니까 기간 좀 줍시다. 좀 알릴 수 있는 기간 좀 줍시다. 5일 후 맞죠?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번은 맞았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은 문장을 잘 보실 게 외국인이 군사문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문화 환경 말고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안 받았다. 그럼 여기다가 자 2년에 2천 쌍욕을 날릴까요? 외국인은 군사문화 환경에서 쌍욕이지 여기다가는 쌍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2년에 그다음에 30% 공시지가에 30% 이하의 벌금이 2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번에서는 문장 잘 보실 게 외국인이 그다음에 자 두 번째로 바로 오셔도 되겠네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입니다. 군사문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랬는데 자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한 다섯 번째 줄 볼까요? 2년이하의 징역. 2년은 우연하게 맞네. 2년이하의 징역인데 2천만 원이냐 벌금이 아니라 얼마?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허가구역이니까 30%지. 왜 또 여기다 쌍욕을 하면 되겠냐고 군사문화 환경도 아니구만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제재가 틀렸다. 이렇게 아직 안 해봤는데 싹 바꾸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 맞죠? 1학년 일반 허가는 그래도 받았으니까 그냥 처분이라든지 팔라고 이용 안 하니까 2년 4년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에 맞잖아요.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맞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취득가격입니다. 여기다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10% 금액이 적으니까 취득한 금액으로 1억이면 공시지가 3천이라도 1000만 원 내 그럴 겁니다. 10% 이내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맞았습니다. 5번은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제 요걸 뭐 부가 징수화해서는 안 된다 해갖고 엉뚱한 문장을 나왔던 거 맞았는지 볼까요? 기출문제 나왔던 지금 5번입니다. 네, 지금은 그 문장은 다른 것 같아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5년인데 3년 만에 딱 따르는 게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때리면 안 되겠죠. 근데 중지하되 맞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 거 그러면 지금 3년째면 그 앞제 거 그건 어떻게 하냐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좀 맞죠? 근데 우리 기출문제는 뒤에 야, 너무 엉뚱해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왔던 거 지금은 맞았네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번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도 그냥 전자문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휴업해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하네요. 전자문서가 될까 안 될까요? 전자문서는 공인증서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안 돼. 그 다음에 정정신청. 정정신청은 전자문서 관련 없습니다. 그 신고필증 받아봤는데 잘못되니까 그걸로. 자, 그런 거니까 이제 요거는 가능하죠. 여기 정정신청 요것도 제출하는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미운본에서는 면적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의 변경신고 이것도 뭐 전자문서는 대기가 어렵고 계약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리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고요. 소속도 그래. 균실입니다. 저것도 자꾸 냈었고 비읍번도 그 다음에 근데 시옷번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려는데 국가래요. 국가는 알아서 하겠죠입니다. 국가가 가야 되겠니? 하여튼 국가는 약간 특혜가 있을 거니까 시옷번 하나입니다. 국가. 국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때는 뭐 전자문서 포함한다라고 해서 당사자하고 이제 우리 개업이 아니었을 때 우리 국가가 끼어 있으면 국가가 신고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전자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23번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또 나왔는데 이제 하여튼 주택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 그다음에 기간이 좀 이상할 겁니다. 여기는 또 2년이 아니고 또 3년이니까 그것도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1번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여기다 뭐 시군구나 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둘 수 있는 쪽이고 법률구조공단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구조공단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찾아보면 여기 어디 근처에 법률구조공단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둔다. 둔다가 맞습니다. 거기다 들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는 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하여 고려해서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원이 다릅니다. 여기다 이제 11명 그래도 안 되고 7명 11명 그래도 안 되고 전번에 한번 나왔었죠. 유언자 한 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에서 30명 맞아요. 이것도 맞았고 그입니다. 네, 4번. 근데 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 아니라 저 3년이 맞습니다. 3년.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네요. 정책심의위원회도 2년. 저기 협회에서도 운영위원회도 2년. 근데 여기는 3년이요. 라고 기억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호선이 맞고. 한번 정리만 하셔야 됩니다. 답만 4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뭐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24번. 뭐 이런 건 별표 3개가.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만기, 이러고 좀 다르죠. 가습방, 뭐 찌꺼기가 남았네, 그입니다. 잔연기, 그입니다. 자, 먼저 기업방. 근데 꼭 이런 소리 해볼 만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습방 된 자는 가습방, 중간에 풀려나온 사람이 가습방 된 자는 가습방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거 아닐 건데, 3년이 경과하면은 결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뭐가 더 포함되라고요? 잔연기가 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잔연기에다가 3년 더 보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만기석방이었을 때는 3년 경과하면 결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기석방하고 가석방은 구분 잘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기징역자는 13년이고 그 세 개만 알면 되고 그입니다. 기업번 X 하다 기업번 나온 1번 틀렸네 4번도 틀렸네 고수로입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사면 달랐어.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근데 개업공사가 될 수 근데 있다 없다? 있다. 자, 맞죠. 특별 사면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3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면은 국경일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형선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공소시효 완성 일반 사면 이런 것들은 즉시 그렇습니다. 맞아. 오히려 니은 번호 맞았습니다. 3년 가는 것은 특별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가 맞아. 오히려 맞았습니다. 니은 번호 맞았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니은이 있는 2번이나 자 5번 이런 놈들이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직업번호 하나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좀 맞죠?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사가 될 수 없다 맞잖아. 하다 종료 3년 면제 3년. 자, 특별 사면,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외국에서 형선고, 그 다음에 법률 변경. 뭐 자세히는 안 물어봐도, 그 놈은 3년이 맞아, 그입니다. 띠급번도 맞았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닌 그랬죠. 아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저 법은 묻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300만원 금액은 맞았네. 근데 아닌 그입니다. 아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 4번 맞긴 맞아. 3년간 결거사유에 해당하나. 일본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그래야지 다른 법률, 건축법, 국토법 다 저법이라고 해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기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하고 니을, 아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요 두 개가 맞았다. 2번이 답이다. 24번은. 그리고 25번도 이제 상가 권리금 회수인데 권리금 회수도 이제 뭐 한 지문 정도 나올까 말까 할 거니까 요거 좀 박스로 많이 있긴 한데 한번 봐주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의 이제 권리금 횟수를 보장을 해줘야 된대요. 그럼 주인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입니다. 지금은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면 꼼짝 못하니까 옛날에 3개월이었는데, 그입니다. 지금 이제 10년으로 또 늘어나갖고 골치 아프게 생겼고, 그입니다. 근데 보장해줘야 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건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았대요. 1년 6개월 안 됐대요. 자,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모르는데 하지 않았대요. 그럼 1년도 영업 안 하고 1년 5개월 정도 영업하고 나갈게. 그럼 그냥 나가라고 할 겁니다. 얼마? 1년 6개월 맞았고. 근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 해줘. 기간 짧으면은 이거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장사도 몇 개월 안 해놓고 또 권리금 받고 나간대. 그럼 임대인은 얼마나 불안해서 살겠냐고. 그입니다. 다음 니은번 요건 이제 바꿔놓고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꼭 조심할게 이제 전통시장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요 문장은 일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 이제 발전법에 따라서 여기입니다. 대규모 점포 자기 대형 쇼핑몰 이런 데입니다. 준 대규모 점포 아니면 국유 그다음에 공유 재산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 있는 거 돈밖에 없을 거예요입니다. 막 권리금이 그냥 여기도 보증금 자체가 아주 수억일 겁니다. 수십억 막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되겠네.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는 여기는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적용 안 돼 하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시장 하나 빼버렸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 보시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가로 해놓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하면서 야는 봐줄 거예요. 한 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임대부자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전통시장. 그러니까 요 니은번 뒤에 있었던 문장인데 예전에는 요놈도 빼버리고 보 안 해줘 그랬는데 요것만 예외로 다시 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그다음에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요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보가 된다 된다 된다. 그러니까 보가 된다는 것만 그러니까 니은번이 뒤에 있을 건데 요놈은 제외다 해가지고 보 된다 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세 번이나 연차하는데 이걸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 딱 나오죠. 여덟 개 딱 나올 건데 임차인이 3기, 차권 이제 여기다 2기 그러니까 그건 주택이고 3개 차임에 달하도록 금액을 연체했을 때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가. 나가라고 해서 그냥 당장 내보낼 수도 있을 거나 10년 보장이고 1년 보장이고 없어 나가 권리금 보장도 없어 그입니다. 보질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그 사유에 들어가죠.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뺀다. 일부 또는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여기 꼭 중대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과실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꼭 의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을 빼 과실로 파손을 하면은 10년이면 다 빼버리겠지 그입니다. 건물 무너지겠지 요 소리입니다. 비법은 건물 철거해야 되겠다. 안전진단 해보니까 붕괴 위험도 있고 철거 또는 재건축 이루어진다. 이것도 보여줄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이제 요 시업번에 근데 임차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을 했대요. 여기입니다. 그 신고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을 때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인가 이것도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요. 임대인이 선택한 거니까 여기서는 임대인이 선택한 거니까 보여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부산은 요게 이제 세 번째 지역인가 두 번째 지역인가 요거 자꾸 헷갈립니다. 9억 됐고 6억 9천 됐고 6억 54 5억 4천 됐고 그러니까 여기 5억 4천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9억 6억 9천이 맞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그다음 이제 부산 광역시에서 근데 환산 보증금이 초과를 해도 권리금 횟수는 보장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산 맞습니다. 금액은 6억 9천을 초과해도 하여튼 권리금 횟수는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9억을 넘어가도 서울을 여기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5억 4천을 넘어가도 다 하여튼 권리금 횟수는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6번에서 이제 여기는 주거용 확인설명서 이제 작성인데 요거는 꼭 보실 게 주거용 확인설명서인데 그다음에 개업공사가 조사를 해야 될 근데 기본이래요. 기본 이런 거 꼭 우리 뭐 문제 당연히 나올 거니까 근데 정말 조심하실 게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주거용이 다 지금 감지기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감지기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거는 기본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실내 합니다. 안에 있으니까 둘이 될 건가요? 매듭 보고 자료 줘라고 할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기본을 잘못 보고 왜 또 답이 없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그냥 보면 그냥 답 금방 나와. 아주 발가락으로도 풀 건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세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에 있더만 됩니다.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라고요? 자료 달라고. 아파트는 빼고 아파트는 당연히 있으니까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는 감지기 막 울려댄다는 감지기 이런 것들은 집 안에 있으니까 몇 개니라고 매도인 보고 물어봐야지 임대인 보고 물어봐야지 우리가 가서 외색입니다. 이건 기본 아니고 세부다. 그래서 이제 1번 그리고 경비실 입지 조건 여기서 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기본에 있고 비선호 비거치할 때 있었고 백화점 입지 조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리진 대상 물건의 표시. 그러니까 이제 5번이 약간 헷갈렸을 겁니다. 요건 첫 번째 저 꼭대기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었어요. 우주 쏘봤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하여튼 이놈의 내진하고 감지기 이런 것들이 어디 갔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최고는 들으면서 아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가면은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요건 너무 쉽죠. 그냥 우리 매수 신청. 그래서 요것들은 사가라. 그러면 무슨 가격일까요? 하여튼 네 개 가격은 꼭 정리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에 끝날 때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 가격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는 가격입니다. 그럼 네가 그냥 다 물어줘야 되겠지? 취득 가격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 먼저 자 27번과 갑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신청을 하였으나 근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아예 그냥 팔고 살고 하지 말래. 입니다. 그럼 네가 사가. 못 팔겠으면 네가 사가라. 자,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갑이 그럼 토지 소유권자인데요. 갑이 매수 청구를 시장님 등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은 시장님 이제 토지공사 정해 갖고 네가 사가 하긴 할 건데 매수 청구할 때 그 매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무슨 가격일까요? 첫 번째 공시지가. 그죠? 맞았죠? 요거 조개입니다. 어디 버리장물시 싸게 그냥 확 싸간다고 했습니다. 감정가격 아니요. 그건 선매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에 적힌 가격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높다고 했는데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낮은 금액이면 이제 그때는 그러겠죠. 게임입니다.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가 아니요. 게임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이 안 되고 공시지가 아주 탈탈 털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28번부터는 조금만 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뒤에 금방 끝나가니까 도망가시면 안 되고 이제 요거 마무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